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둘이서 처음에 원진살이 뭐냐 그러면 자축이다, 인묘다. 이 원진은 원진살이 어떤 문자예요? 별진자예요. 별진자를 써요. 으뜸가는 나의 별이란 뜻이에요. 으뜸가는 나의 별, 서로 당신은 나의 별이에요. 당신은 나의 별인데 오가 와서 좌우충을 했어요. 그러면 좌는 윗사람이고 축은 아랫사람이에요. 좌는 남편이고 축은 아내예요. 좌는 아버지라면 축은 자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윗사람, 아랫사람,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데 오가 와서 좌우충을 하니까 윗사람이 잘못해서 아랫사람과 원진살이 걸리는 거예요. 왜? 삼자 개입에 의해서. 둘 중에 누가 하나 무슨 짓을 한 거죠? 이두 좋은 배열, 이걸 이제 음양합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 좋은 배열에 삼자가 끼어서 이제 박례가 이제 되는 거죠. 엄마고 딸이라면은 사위가 낀것 같아요. 부부라면은 제3자의 새로운 어떤 돈 많은 여자가 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잘못해서 여자가 원진살이 걸리는 거예요. 축어 원진으로 원진살이 걸려요. 그러면 원진살이 걸리면 이제 원망과 질투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매우 힘들어요. 아침이면은 그래 다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화해하고 잘 살자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아침 먹고 이제 출근해요. 근데 이제 낮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질이 나죠. 이거 이대로 끝나서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 억울해서 안될것 같고 화가 나서 안될것 같아. 그래서 저녁 되면은 다시 뒤집고 뒤집고 밤새 싸우다가 아침 되면 또 화해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상대에 대한 미움이에요. 원망과 질투가 미움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육해는 소송을 할수 있는데 이 원진은 소송권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감정이고 사랑이고 애정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좀 서운해서 저놈 때렸어 그러면은 그냥 집에 가세요. 두 분이 해결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움으로 발전이 되니까 죽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마음은 지옥 같은 거예요. 원진살이 걸리면 그래서 마음이 지옥 같다 그래요. 세상에 갇힌 사람처럼 저 새끼가 잘 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저주를 하는 마음을 가져보지만 미움의 단계에서는 저주가 잘 되지는 않아요. 저주 단계가 올라면은 침착한 단계, 정말 냉정하고 차가운 단계가 와야 상대를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미움 단계가 지나치고 나면은 드디어 저주 단계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집 앞에다가 전봇대에다가 대자보를 걸어놔요. 이 새끼 때려 죽일 놈이라고. 회사에다가 전화해갖고 이 새끼 자르라고 난리를 쳐요. 요즘은 인터넷에다가 SNS에다가 막 퍼뜨리죠. 자칫 분풀이 하다가 요즘은 잡혀가요, 명예훼손으로. 그러다가 스스로 자체 소멸이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탄이라고 그러죠. 한탄. 한이 그냥 새까맣게 타서, 이내 마음속에 한이 새까맣게 타서, 그냥 한탄, 탄식이라는 의미보다가는 이 이제 한탄이라고 그래요. 한탄.
이 원진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 삼자가 개입이 되어서 나타나는 두 사람 간의 갈등. 이 갈등이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분노와 원망과 그 미움과 저주가 이 원진살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원진살뿐만 아니고 다 앉아 있는데, 특히 해자축과 사오미는 조우 문제가 있으니까, 조우가 이제 가장 이제 시급한 곳이 해자축과 사오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자축이나 오미가 가장 위험하죠. 원진살이. 그리고 또이 원진살과 비슷한 게이 육합이라는 게 있어요. 육합이 상충이 되면은 육해가 되는데, 이거는 소송으로 들어가요. 원진살은 소송이 되지 않아요. 근데 원진살이 소송이 안 되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징크스가 생기죠. 징크스가 생기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절대 열지를 않아요. 원진살은. 그래서 요즘 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원진살이 한번 걸리면. 연운에서 원진살이 걸리면은 호사다마라 그래서, 마음의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수족을 잘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심 때문에, 상대를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십중팔구 호사다마로 일을 그르쳐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스스로 넘지 못할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운 원진은 넘어가지 못할 이 허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게 연운의 원진살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못되면은, 가까운 사람 간의 그 인간관계가 잘못되면은 모든 것들이 침체돼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 같아서 모든 일을 다 그르쳐버려요. 그러니까 지지에는 이런 배열과 상충, 원진, 이게 전부 한꺼번에 몰려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산업의 섞임, 이것까지 이제, 봐야 돼요. 거기에 기후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원진으로 바뀐다. 이런 것을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 공부를 해서 이거는 바로 써먹으려고 하면 돼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공부가 숙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원진살과 배열 그리고 상충 이걸 한꺼번에 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육합과 육해와 파살까지 봐야 되죠. 조우가 맞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시간이 벌써 10시 40분이네. 뭐더 한다고 해도 양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그 이제 오행 그 편중된 거. 그러니까 이 원진이나 육해로다가 발전이 될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러면 1번 수다.
수가 다 하거나 수가 너무 많거나 수가 갈되는 거예요. 수가 없거나 수가 갈되어서 없는 거예요. 갈자가 어떻게 쓰더라? 대충 이래. 수갈. 수다가 되거나 수갈이 되면은 이게 오행이 편중이 되어서 이제 요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다. 두 번째 금다. 목절. 금다 목절이라 그래요. 금다 목절이 되면 요것도 오행이 편중되어서 성사가 안 돼요. 만사가 성사가 되지 않아요. 요거는 수가 다 하면은 요거는 수가 다 하면은 혼자서만 잘해요 스타일이에요. 수다나 수갈은 정이 없이 혼자서만 잘해요. 수가 너무 많아도 수가 너무 없어도 정이 없이 혼자서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금다목절은 만사가 성사가 되지 않는다. 금한순행 세 번째 금한순행. 한기가 추운 기운이 너무 센 사람은 활용이 되지 않아요. 쓰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활용이 되지 않는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육신이라서 육신은 안 배웠으니까 뭐가 있냐, 그럼, 인다관설이 있고 상진이 있어요. 인다관설이라고 하는 거, 상진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없거나,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걸 말해요. 인다관설이 되면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고, 상진이 되면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걸 상진이라고 해요. 그요 다섯 가지만 이제 여기서 더 추가로 이제, 아시면 돼요. 그 요것들이 이제,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배열이 상충이 맞으면 원진으로 간다는 거죠. 원진으로 해봐야 뭐해 까짓 거안 함이라고 하는 안해나 못해 이걸 이런 원진살이 걸려요. 왜 못해 이거 이 원진살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인성이 너무 많은 육신으로 봤을 때 인성이 너무 많고 인성이 너무 많아서 관을 설계해가는 인다관설. 그리고 인성이 너무 왕해서 상관을 식신상관을 상극하는 상진형, 도식상진형. 이런 것들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못하고 인이 왕해서 관을 설계하면 해도 해도 능력이 안 되는 거. 실적이 안 오르는 거. 그리고 금다목절은 성사가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 하다가 포기하는 거, 금다목절. 금한순행은 못 쓰는 것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 금한순행이에요. 활용이 안 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금한순행이에요. 그리고 수갈이 되면 화다수갈 화다수갈이 되면 정이 없어. 사람들과 정을 나눌 수 없는 스타일. 하다 말고 포기하는 스타일 금다목절. 그래서 화다수갈이 원진살이 걸리면 까칠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이 그립다. 그러니까 정이 안 간다.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다 원진살이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원진살로 가고 안 가고는 이거는 이제 충으로만 갈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기운이 경직이 되었지만
기운이 경직이 된 것이 이제 원진살로 가는데, 기운이 경직이 안 됐으면 그 원진살은 감성으로 가서 직업적 능력이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운이 경직되어 있거나 편중되어 있거나 조우가 맞지 않으면은 그 원진살은 좋지 않는 결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갈이라고 하는 원진살, 수다라고 하는 원진살, 수갈된 원진살, 사랑받고 싶어 하는 원진살이에요. 화다가 되었으니까, 화다 수갈이 되었으니까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정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 있는 소리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가 부족하면은 나만 빼놓고 너네들끼리만 가, 이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원령이 아니면 원령 이외에는 별로 신경 쓸게 없어요. 그래서 수다 하면은 이거는 과습에 들어가죠. 수갈 하면 이거는 과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정도만 일단은 하시고